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미국 증시 개장 상황까지 또 알아볼 시간이 됐죠. 아, 에인절 우리에게 정말 대천사 같은 그레이트 에인절입니다. 이분은 네. 그냥 천사 아니고요. 예, 소규모 천사 아니고요. 그럼요. 글로벌 라이브는 사실 이분만 하시면 돼요. 또? 아니 제가 무슨 다른 얘기했습니까? 장우석 본부장만 오시면 된다. 네. 글로벌 라이브는. 자, 그레이트 에인절 대천사 미카엘과도 견줄 만한 분입니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장우석입니다. 아, 이럴 땐 내가 너희를 여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까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갖고 네. 네. 어제 두 분 안 나오셔서 좀 보고 싶었습니다. 아 어제. 네, 어제, 아, 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분께. 네. 자 우리 네. 장우석 본부장님. 네. 자 오늘 그러면 또 한번 지도부터 한번 살펴봐야죠. 예. 네, 어제 조금 안 좋았습니다. 잘 가다가 막판에 또 자본이득 세금 때문에 네. 일단 장이 좀 빠졌는데요. 이거 어디서 보는 거죠? 핀비즈닷컴이죠? 핀비즈닷컴에서 보시면 네. 됩니다. 맵인데 아마도 국내에 있는 HTS 안에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 쓰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있다고요? 예, 이거 있을 겁니다. 약간 조잡하게 좀 있는데 다만 이제 왜 불편하냐면 한국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이제 색깔이 거꾸로가 돼 있죠. 아, 예, 한국은 이제 올라간 빨간색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건 이제 나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서 보시는 분들이 해외 사이트를 안 보고 HTS만 보면 상관이 없는데 네네. HTS 보다가 해외 사이트 오면 되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예. HTS가 왜 국내로 색깔을 바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왜 색깔을 바꿨는지 모르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이 색깔을 그대로 가져간 게 아니고 네. 국내식으로 바꿨어요 반대로. 헷갈리시니까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 헷갈리죠. 예. 아 그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제가 얘기하지만 해외 사이트를 전혀 안 보고 국내 HTS 안에서 모든 게 끝나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사실 아. 국내 HTS 안에서 정보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보고 아까 얘기했지만 야후 파이낸스는 핀비즈로 와서 봐야 되는데 반대로 나오니까 또 반대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린다. 예,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 좀 국내 증권사에 좀 제가 몇 번 건의했었는데 네. 굳이 왜 색깔을 그걸 예. 왜 따라갈까 국내식으로 그냥 원래 해외 걸로 가면 좋은데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이 미국 색깔이거든요. 네. 국내만 거의 그런 건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되게 네. 헷갈려 하십니다. 진짜 보시면 특히 맵은 이게 10벌거냐 10퍼런냐를 보통 판단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으로 치면 한국은 좋은 거거든요. 이 색깔이. 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국내가 바뀌는 게 좋겠네요. 예? 국내가 다 빨리 바뀌는 게. 우리나라 전체가? 나라 우리나라 전체가. 글로벌하게 어차피 똑같이. 글로벌 투자할 거라면. 네.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게.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국내 딱 예수금이 나오면 평가 주식을 보호한 평가 금액이 또 원화한 산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바뀌겠죠. 주식 그대로 있어도 네. 환율에 따라서 계속 바뀌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주식 때문에 빠진 건지 아니 환율 때문에 올라간 건지 그것도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뭔가 굳이 이게 투자자분들을 편하게 하고자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냥 있는 대로 보여주는 게 차라리 낫겠다. 당연히 있는 대로 보여줘야겠죠. 예. 예, 있는 대로 보여줘야겠죠. 전 그렇다면 그냥 HTS에서 예. 빨강 파랑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옵션을 주면
쉬울 것 같은데요? 본인 선택 본인 선택할 수 있게.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더 헷갈릴.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보다 좀 개선이 되겠다. 그죠? 네. 두 분 다 네. 그런 거에 동의하시죠? 아니 그냥 전 세계가 다 같이 왜냐면 좀 한국만 네, 이게 중요합니까? 얘기 지금. 아, 그렇구나. 네, 일단 보라 노랑으로 이렇게 딱 네. 새로 한번 가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 이프로님 말씀처럼 사실은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면 첫 단추가 잘못 껴야 됐습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는 처음부터 잘못했기 때문에 네. 이걸 돌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고요. 네. 사실은 맞는 것 지금 뭐 굳이 그리 할 필요가 없지만 일단은 단추가 좀 잘못 껴진 건 맞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내갖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추 다 풀어버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다시 이제 클러서 풀고 다시 제대로 껴야겠죠. 네, 네 단추 풀르는 걸 네. 매우 또 원하시죠. 그래서 일단 뭐 어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네. 테슬라도 3.28%. 그래서 어제 AT&T 하나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아, 녹색이 하나. 예. 어제 이 와중에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선가입자가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버라이존의 고객을 뺏어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는 뭐 거의 볼 게 없을 정도로 많이 빠졌습니다. 다음 예. 보시게 되면 야, 두 달 만에 여러분들 이거 보십니다. 두 달 만에 빨간 두 달 전에 한번 이런 색깔이 있었는데 네. 예, 이번에 다시 한번 전 업종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 예. 시뻘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흔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빠져갖고 어제는 한 85%가 빠졌기 때문에 올라간 걸 정말 소문을 꼽을 정도까지 예, 종목이 또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세금 때문에 빠진 건데 어쨌거나 그래도 제가 보기에 보통은 이럴 때에도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아니면 네. 에너지 같은 것도 올라오는데 진짜 다 빠졌습니다. 하나도 올라온 게 없이. 그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것은 뭐 에너지 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빠졌고요. IT도 많이 빠진 걸로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이제 1분기 실적이 조금 지났습니다. 초반인데요. 초반이고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여러분들 EPS에 대한 분기 제가 현황을 갖고 왔는데 네. 지금 2009년 그러니까 즉 그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모습인데 지금 가장 높은 EPS를 보여줍니다. 38달러 61센트. 그러니까 실제 실적이 좋다는 겁니다. 네네네.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만약에 S&P 500을 보유하신 분들은 네. 무조건 화상 최고치 가는 거죠. 다 좋으니까. 근데 이제 물론 S&P 500만 보유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스펙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다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S&P 500을 보유하신 분들은 사상 최고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인다. 네.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잠깐 뭐 하루 이틀 빠지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 S&P 500 지수는 적어도 사상 최고치 흐름을 계속 보여줄 거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무거운 주식들, 네. 시총이 큰 종목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 숫자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다 곱하기 멀티플 하면은 예상 지수가 나오는 거라서 늘 얘기하지만 이제 전문가분들 이런 얘기합니다. 딱딱 떨어진다 미국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코스피의 EPS를 아시는 분이 뭐 그닥 많지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국의 전체 코스피의 평균 EPS. 네.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게까지 뭐 아마 개인분들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은 뭐 170달러, 180 딱 나오는데 이거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추측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미국은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아시려고 그러면 되도록이면 포트폴리오 안에 절반 정도는 지수 추종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네. 유리하다는 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인텔이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1.15 EPS였는데 1.39가 나왔고요. 그런데 매출도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중요한 건 제가 얘기했죠. EPS 잘 나오고 매출 잘 나와봤자 그 어닝 가이던스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에 안 좋으면 못 나오고 그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예측치가 1.09였는데 1.05가 나오면서 주가 약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나와 있는 EPS 매출을 미래의 어떤 그 가이던스가 해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서는 미래 가이던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미래 지향적이니까 두 분도 되게 미래 지향적 아니십니까? 아유. 오늘 하루 뭐 의미 없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발표하는 시점이 이미 2분기 중간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분기 절반 장사 해보니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걸 네, 현황을 네. 얘기해 주는 건지도 네, 몰라요. 회사에서 얘기한 거죠. 네. 회사에서 1.05를 얘기했는데 네. 월간은 우리 1.09에 해갖고 한 4센트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네. 크진 않지만요. 한 2%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미래에 저는 이제 애를 셋을 낳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미래에 아, 오늘은 그래도 한 3루타 되는 것 같습니다. 3루타는. 이걸로 3루타라고요? 이걸로 3루타라고 하면 조금 요즘에 제 자존심 상당히 좀 그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셨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좀 배틀 짧게 잡았죠. 네, 좀 짧게 잡으셨죠. 네. 하여간 뭐 재밌네요. 미래에셋. 네, 하여간 미래에셋 직원이 있었을 때 했으면 훨씬 더 빛을 발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네. 마텔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아마 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딸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바비 인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마켓이요? 바비 인형. 예, 네, 바비 인형. 근데 바비 인형인데 마텔인데 이게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네. 이 마텔 인형 갖고 노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번에. 네. 원래 실적이 되게 저조한 기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형은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고요. 네. 관절 인형도 있고 되게 많거든요. 옷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경쟁이 치열한데. 유난히 일단은 그 바비 인형에 대한 뭐 막 움직이고 옷도 막 편하게 입힐 수 있으니까 네. 그다음에 많이 팔려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금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34센트 마이너스였는데요. 10% 마이너스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주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갖고 노는 것 같고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나이 드신 분도 갖고 논다 하니까 인형이 되게 재밌나 봐요. 추억도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예. 이 남녀노 상관없이 갖고 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헤스브로라고 하는 장난감에서 또 있는데 네. 헤스브로는 정말 반이 남자 성인들이 갖고 놀 정도로 스타워 장난감 막 이런 거 총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 걸 가지고 노는 분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 옛날에 우리 저 못난 인형 집에 하나씩은 다 있었는데 말이죠. 양배추 인형. 아 양배추 인형. 아 맞아요. 양배추 인형 집에 하나씩 다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뭐랄까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개성이 다양해져서 그런가? 그렇죠. 모든 국민이 하나의 장난감을 갖고 놓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못난, 없었으니까 TV 위에 항상 못난 인형 있었죠. 못난 인형 세 개가 같이 있었고 네, 3개가 같이 있었는데 그런 거 요즘에 참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진짜 그런 걸로 갖고 놀았는데 말입니다. 차에는 항상 그렇게 네, 그렇죠. 고개 끄덕거리는 강아지 모습인데. 그 대략 나이가 나옵니다. 정프로님은 네, 넘어갑니다. 대략에는 47이에요. 정확한 나이 있습니다. 왜 대략하지? 그 나이가 네. 좋은 때입니다. 47. 네. 자 이제 10대 얘기를 넘어갈 건데요. 10대가 네. 가장 좋아하는 SNS 스냅이 실적에 나왔는데 정말 스냅? 놀라운 실적에 나왔습니다. 네. 5센트 적자였는데 0, 제로로 나왔고요. 일단은 이번 분기만 넘어가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보통 기업이 적자에 흑자가 넘어갈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점점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넷인컴 단기 순이익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액티브 그러니까 일간 활성 자영업자 와서 누가 활동하는지 2억 8천만 명이 보기 때문에 거의 3억 가까이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요. 대부분 다 10대거든요. 10대들이 쓰고 있는데 아마 저희는 안 쓰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쨌거나 그 과거에는 뭐 시간이 지나면 터지기도 하고 이런 기능이 있다 하는데 네. 나중에 한번 써보고 한번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스냅은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또 간단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죠? 어쨌거나. 예, 네, 어쨌거나. 네. 어쨌거나 뭐 이거라고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네, 분들이 네, 있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보스턴 비어. 보스턴 비어 혹시 보스턴이 유명하죠. 보스턴 비어를 얘기할 수가 없을까? 우리 셋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비비라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네. 술을 되게 안 드시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네. 거의 안 드시죠. 아예 안 드십니까? 아니면 저도 거의 안 먹는데 제가 네. 우리 이프로님보다는 더 많이 먹죠.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저는 운조 커피보다도 안 마십니다. 끔찍하게 못 먹어요. 그러네요. 그럼 네. 이제 그 사무엘 아담스라는 한 술이 있는데 사무엘 아담스 네, 유명하죠. 사무엘 유명한 술이죠. 네. 그 술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1년 동안에 주가가 200%가 올라간 기업입니다. 아 많이 올랐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옆에 있는 술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보스턴 비어에서 만들고 있는 트룰리 하드 셀처. 응? 트룰리. 예, 트룰리 하드 셀처라고 하는 술이 있는데 술이 아니고 네. 하드 셀처는 일단은 그 탄산수에 술 섞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거 아시죠? 알아요. 그 우리 예전에 같이 많이 먹었던 그거 뭐죠? 예전에 같이 소주에다가 먹었던? 뭘 섞어서 마신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과일 소주. 굉장히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대학 다닐 때? 예. 네. 예, 그런 식이죠. 맛을 순하게 만들어낸 그냥 마시기 목넘김이 좋은 술, 이렇게 캐리 소주 뭐 이런 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요거가 아주 업스오파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하드셀처가 그래서 일단 술에 타는 거예요? 네 탄산수랑 같이 추락 합친 건데요 아예 캔에 담아서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술이 돼갖고 이게 엄청 팔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매출에 기여하면서 실적이 잘 나온 거라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가 2.61, 5.16으로 두 배가 잘 나왔습니다. 두 배가. 엄청난 거죠. 이렇게 잘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드 셀처에 대한 그 높은 인기. 과일맛 맥주? 예, 그렇죠. 과일맛, 그렇죠. 그런 식이 되겠죠. 예, 그런데 이걸 그 이제 최근에 젊은 분들은 쓰면 안 먹습니다. 아, 쓰면 네. 달면 삼키고 쓰면 됐고. 예, 그래서 그럼. 일단 뭔가 좀 부드럽게. 아니 인생 자체가 예. 쓰거든. 뭐하러 더 써? 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약간 목넘김이 좋은 것들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네. 이 보스턴 비어의 하드 셀처가 많이 팔리면 주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모든 맥주 회사가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공연도 볼 수 있고 여행도 간다 그러면 맥주에 대한 판매량은 증가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음흠. 맥주 회사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술을 뭐 싫어하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예. 스케쳐스 신발이 이게 또 실적이 좋았는데요. 스케쳐스는 아. 이제 보통 기능성 신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스케쳐스 매장에 가보셨습니까 혹시? 스케쳐스 매장 있나요? 네. 어 있죠 국내에. 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고 보통 신발 가격도 싸진 않습니다. 한 10만 원 중후반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다 신으면 되게 편한 신발, 기능성 신발. 디자인은 없고. 디자인은 그냥 의미가 없고 뭐 에어로빅 신발 뭐 이런 거 파는 데 아니에요? 에어로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으면 되게 그 아주 편한 신발인데요. 네. 실적도 잘 나,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0.46인데 0.68 나오면서 이것도 실제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거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음흠. 실제 스케쳐스 신발이 많이 팔리는 신발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집에 있기도 하고 어떤 멋을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네. 아, 신고 편하면 땡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스케치 신발이 팔린 걸로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땡이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신발이 또 디자인도 있는데 뭐 나이키 같은 거 형광성 디자인이 화려한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얌전하면서 신발 편한 걸 좀 많은 분들이 좋아했나 봅니다. 일단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백화점에 있고 특히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시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스케치스는 뭐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니콜라가 오랜만에 이틀 연속 상승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 이틀 동안 20% 넘게 상승하고 있고 현재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트래블 센터스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네. 그 대형 트럭 갖고 있는 대형 트럭을 갖고 있는 한국으로 치면 남부터미널 혹시 네. 예, 예. 그런 건데 대형 트럭용 음흠. 그런 이제 그 정거장 서부, 예, 서부 트럭 터미널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갖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쪽과 제휴를 맺어 갖고 캘리포니아 두 곳에 대형 트럭용 수소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니콜라가 해요? 같이 이제 제휴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운영의 시작은 2년 뒤 1월부터 2023년부터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한 가지 좀 희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실제 수소 트럭이 정말 만들어지나 보다라는 예, 그렇죠. 충전소를 만드는 자체가 이미 있는 거니까 기술력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한번 잘해서 한번 주가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데 어쨌거나 아직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온 폭이 크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 근래 드물게 이틀 연속 올라왔다. 네. 오늘까지 올라가면 3일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니콜라의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어떤 것보다도 상당히 좋은 호재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 좀 어제 안 계셨구나 두 분이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네. 니콜라를 또 최근 1개월 동안에 또 200억 원 이상을 또 매수하셔갖고 우리 많이, 예, 한국 우리, 투자자들이 예, 우리 주린이 분들이 니콜라 그 다음에 테슬라에 대한 사랑은 진짜 이건 뭐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든 정부의 자본이득 세금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건데 이거는 그 골드만삭스 내용과 제가 믹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간 자본이득이 100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 20%에서 39.6%로 올리는 건데요. 여기에 네. 그 부가세가 포함되면 43.4%가 되는 건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두 분은 100만 달러 되시잖아요. 1년에. 100만 달러요? 네, 수익이. 뭐 아마 저희 그 회계사... 두 사람의 수입을 곱합니까? 아니, 두 분 아니 100만 달러면 곱하면 100만 달러 되죠. 11억 원입니다. 11억 원. 1년에. 뭐 우리 회계사가 계산하겠지만 뭐 그 정도 11억 되겠죠. 11억 원 두 분 안 되십니까? 1년에? 아니, 그 위... 아니 11억 대문 또 어떻게 할 거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아이, 그래.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그렇게 드물잖아요. 드문 거지 않습니까? 아, 11억 버는 사람이 예, 1년에 그러니까 아니, 몇 명이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도 상당 물론 부자도 많지만 뭐 다 해봐 세 명 중에 두 명밖에 예,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게 전부 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점점 세금은 확산되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당장은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의 한한 거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죠.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장이 반등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네. 전체가 아니니까 너무 떨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에 올라오는 이 39.6%는 100년 만에 최고 세율이기 때문에 네. 거의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의회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28% 부근에서 정해질 것이다. 절대 여기까지 갈 수가 없다. 아, 그렇게는 안 갈 거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공화당과 접촉해본 바에 따르면 지금 한 거에 한 반 정도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 이상 깎이는 건데, 그러니까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다. 그 사이에 상당한 수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뭐 국민의 어떤 큰 어떤 이익, 물론 세금을 뭐 돈 많이 버신 분들 많이 내겠지만 네. 절반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이건 좀 너무 부당한 게 아닌가 싶어갖고 세금이 내려가서 정해질 거기 때문에 너무 떨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 다 싫어하시겠지만 뭐 이게 전부 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좀 있거든요. 뭐 무슨 뭐 일당 특정한 세력에 무슨 세금을 받으면 온 국민이 막 분노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저는 저희 거의 그런 데 들어간 적이 없어요. 무슨 뭐 집을 비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네네네.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경우가 없는데 세금 얘기만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예민하신 분 계시는데 여기서 나오는 골드만삭스 얘기는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 부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너무 예민한 게 반응한다고 좀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좀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0만 달러 미러가 아닙니까? 네. 아까 뭐 곱하기 얘기를 하셔갖고 10만 달러 아니 10이면 100인데 네. 1억이면 1 아닙니까? 1억이면 1억이면 1조죠. 두 개씩 곱하면 1조가 뭡니까? 앞에 1조의 만 개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가끔 금요일이라 이해를 네. 해주시고요. 아 1경이 되는군요. 그렇게 되면 맞나요? 1억이면 왜? 그게 중요해요? 아니 중요해요. 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겠군요. 네. 자, 이게 골드만삭스 얘기가 맞는 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익을 거기에서 40%를 떼어가면 법인세율은 지금 한 20%대 아닙니까? 네, 미국도 25%로 올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법인을 세우고 거기에 출자를 해서 그걸로 거래를 해요. 그 수익 차이가 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득세를 40으로 올리려면 법인세도 그 근처로 올려야지만 그 이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한 20% 정도, 5% 정도 안팎에서 합의가 될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에 어제 그 멘트는 블룸버그발 기사였고 소스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놀란 거죠. 화들짝 그냥 43.4라는 그 숫자에 놀란 거라서 그냥 이제 약간 예민했던 것이고 네.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게 그 정도까지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약간 진정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금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일이라 저도, 네, 저도 세금을 좀 많이 냈으면 하는 그 희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요? 세금 낼 일이 없습니다. 담배도 안 피죠. 술도 안 먹죠. 주식 거래도 안 하죠. 탈세하세요? 아니 주식하면 세금 받죠. 팔지도 않으시는구나. 네. 진짜 장본부장님은 이익이 나도 안 팔면 저는 세금을 별로 안 냅니다. 아, 월급 내실 거, 월급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 월급도 직군이만 해서 직군이만 저 이양영 대표님. 자 이제 오늘 또 그 기사가 나온 것 좀 보겠습니다. 킴벌리 클락이라는 기업. 킴벌리? 예, 킴벌리 클락. 휴지 만드는 데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국내에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6.4%가 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못 나왔는데요. 상당히 의아합니다. 킴벌리 클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뭐 소비재 용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왜 실적이 못 나왔을까요? 실적이 못 나왔다고 나오니까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휴지 엄청 팔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상보다 약한 이익과 매출까지 나왔기 때문에 요 문장이죠. 그래서 일단 제가 한번 나중에 원문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실적이 못 나오는 바람에 6.4%가 빠진다 그러니까요. 뭐 공급창의 문제라는데 이거는 뭐 이거 갖고 물론 뭐 공급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겠지만 주가 워낙 저기 뭐죠? 관련 물품들이 워낙 많이 팔렸던 품목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요. 보스턴 비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7.6%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죠. 트룰리 하드 셀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브랜드에 대한 매출 네. 강한 매출로 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심볼이 SAM 3입니다. 3 되게 쉽죠. SAM 네, 3. 예. 네. 사무엘 사무엘 아담스 네. 3. 그다음에 마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비 인형을 많이 팔리는 바람에 무려 매출 증가율이 47%였다는 엄청나게 많이 팔린 겁니다. 6.8%가 올라간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죠. 이제 예전에 아멕스 카드 하면 상당히 있는 분들만 보유했었는데 지금은 다 만들어준답니다. 원래 1.6이었는데 2.74가 나오면서 잘 나온
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잘 나온 편인데 주가는 약간 밀리고 있다 합니다. 이거 보시면 되고요. 허니웰도 역시 여러분 복합 기업이죠. 여러분 항공기 엔진도 만들고 집에 있는 난방기도 만들고 허니웰. 예, 허니웰 아마 집에 냉난방기 보일러 같은 거 쓰시는 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대부분 다 그걸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12센트가 잘 나왔고 1.9위가 나왔는데 매출도 비트했고 그런데 지금 1.5%가 좀 빠진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 항공기 부분이 약간 내려갔다. 에어로스페이스 부분이. 이거 항공기 엔진도 만드니까요. 그것 쪽이 좀 빠지면서 주가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허니웰 보시면 되고요. 꿀자랄. 네, 슐럼버거가 이제 아시겠지만 에너지 기업인데요. 네. 얼마 전에 할리버튼, 베이커 휴즈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최근 에너지 기업들은 다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일단 유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마진이 커졌기 때문에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인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예, 이번에 좀 실적이 약간의 좀 그 어닝 가이던스가 문제가 돼갖고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탑 앤 바텀 라인이라고 나오잖아요. 탑 앤 바텀 라인. 이게 뭐냐면 탑은 매출이고요. 바텀 라인은 밑에 당기 순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다고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스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좋아진 기업이니까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케쳐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레슬링 기업이죠.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레슬링 기업이 네. 있어요? 레슬링 상장돼 있습니다. 아, 그 막 WWF 네. 뭐 이런 거 하는데. WWE죠. 심볼도. 아, 그래요?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헐크 호간. 네. 헐크 호간. 헐크 호간. 워리어. 뭐, 네, 그런 사람 빅 다. 빅보스맨. 네. 스네이크맨. 홍키통키맨. 네. 네, 그런 사람 다. 아, 또 누구 사베지맨. 예, 그런 사람 다 그 카스 하는 거죠. 아, 그 빅보스맨이 이제 경찰복 입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게임이 있었습니다. WWF라고. 아, 그래, 그것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링 보냈다가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네, 지금 보게 되면 그 이게 안 들어. 네?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좀만 더 지나면 네. 장 시작한 거 아시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쫓깁니다. 제가 조금 시간만 되면. 내가 WWE가 상장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주가가 굉장히 셌거든요. 코로나 전에.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경기를 못 가니까 빠졌다가 다시 이걸 온라인으로 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2.9%가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잠깐 의아한 것이 아직도 이걸 많이 봅니까? 레슬링을? 요즘에 대부분 요즘은 다. 안 보는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다 그거 아닙니까? 뭐라고 UFC? 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약간 하여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은 지난번에 실적이 잘 나왔는데요. 지금 모건스탠 얘기는 뭐냐면 야, 실적이 잘 나왔지만 이 할리 데이비슨이 갖고 있는 역풍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그 가격도 비싸고 또 그다음에 지금 누가 붕붕거리고 다니냐. 붕붕 뭐 소리 내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게 많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할리 데이비슨은 예전에 뭐 전기 오토바이 이런 것도 한번 고민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실용적인 게 판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투자금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아, 할리 데이비슨 네, 거의 뭐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장 시작 상황을 보겠습니다. 네. 네, S&P 500이 0.19% 상승이고요. 다우는 0.23% 하락이고요.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인데요. 0.41%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니콜라 오늘 네. 한 3%가량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는 좀 빠지네요. 0.39%. 그다음 애플은 오늘 0.64%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빅테크 중에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퀄컴이 1.0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퀄컴 올라요? 네, 퀄컴 올라갑니다. 왜? 왜 올라가냐고요? 네. 그런 날도 있어요. 그런 날도 있죠. 아, 그래? 맨날 뭐 아, 그런 날이 있는 거니까 네, 두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넷플릭스 하나만 설명 좀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여러분들 이제 한번 빠진 다음에 어제도 보게 되면 장 초반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 다시 빠졌는데요. 네. 제가 얘기하지만 물론 장 초반에 뭐 플러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못 나오고 다음 어닝 가이던스가 못 나오게 되면 넷플릭스가 아니고 넷플릭스 할아버지가 와도 그 당분간은 한 달 동안은 만약에 투자 의견이 올라간다거나 하는 아주 정말 아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네. 주가 별로 재미없습니다. 넷플릭스 제, 할아버지가 와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실적이 만약에 못 나온 기업이 있다 그러면 주식을 좀 천천히 예, 좀 천천히 살려고 하신다 그러면 아예 천천히 아예 이번 분기 아니고 다음 분기 넘어도 상관없고요. 예. 한국처럼 막 뭐 선을 긋거나 막 20분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냥
아직은 실적이 못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사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넷플릭스 할아버지 뭐 하나 하려다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네? 뭐. 넷플릭스 왜요? 아니 뭐 넷플릭스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게 내가 이놈아 넷플릭스야 이거 하려다가 아 이거 아무리 금요일이라도 이거는 하는 거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미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안 할게요. 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종목도 이제 이 정도면 다 봤을까요? 아, 이 정도면 다 봤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주말은 몸을 좀 만드시고 네.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냥 쭉입니다. 쭉. 뭐가요? 월요일날 테슬라부터 빅테크가 쭉 이어서 실적을 실적 발표 완전히 다 몰려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 예. 단단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단단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실적 꼼꼼히 챙기시고 여러분들의 그 빅테크 종목 테슬라님이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한다는 거 일정을 체크하신 다음에 결과를 꼭 보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다 도와드리겠지만 같이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을 자기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 발표일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차피 장기 보유할 거니까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이제. 그 주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왜 급변하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꼭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첫 스타트가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정말 잘 끊길 바라야 된다. 이건 아, 좀 약간 불안불안해서 걱정입니다. 인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인텔. 인텔은 못 나왔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닌가에서 못 나왔다고. 인텔 못 났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는데 인텔. 아니 질문이 들어오는 아, 그렇습니까? 인텔은. 잘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과 매출 잘 나왔는데 어닝 가이던스가 못 나오는 바람에 예, 주가가 내리고 있다는 거 잠깐 볼까요? 말씀 나온 게 어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보여드립니다. 아, 여러분 좀 집중해 주세요. 네, 인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텔 6% 빠지는 많이 급락하네요. 6.68% 많이 빠집니다. 근데 어닝 가이던스 때문에 그렇죠? 예, 어닝 가이던스 때문에 예,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 중에. 실적 노이로제가 걸린 분도 있어요. 실적 날만 되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막 무슨 합격자 발표하듯이. 왜냐면 주가 막 급락해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최대한 제가 얘기하지만 분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 다 인텔이 몰빵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같은 날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이 흐름이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상당기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재미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종목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요. 이것도 저거 자신 없을 때는 S&P 500을 추정하는 스파이 많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인텔이 이제 서버 매출이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팩 갤싱어도 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죠? 그 공장도 만들고 네, 열심히 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보이들 다 모아서 다시 뭐 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 말씀하셨죠. 네. 네,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어떨까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약간 늦은 감이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반도체 여러분도 고민하지 마시고 네. 속스 그냥 구매하시면 됩니다. SOXS에 그거 갖고 쓰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좋은 기업들 네. 쏙쏙 빼먹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쏙쏙 빼먹는 주식 속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세 배짜리 있죠? 세 배짜리 있죠. 속스리? 네. 네. SOXL 네. 세 배짜리 뭐. 있는 게 난 제일 좋더라. 세 배짜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 배짜리가 좀 있어야 네. 든든하고 자 그럼 오늘 우리 금요일 글로벌 라이브는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내일 바쁘시죠? 내일 바쁩니다. 내일 아 참 내일 4시에 여러분들 약속했죠 저랑? 약속 어기지 마시고 약속해줘. 내일 4시에 투자 콘서트에 여러분들 초대하겠습니다. 네. 차린 건 없지만 늦더라도 네. 꼭 신청하셔서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 4시 네, 오후 4시부터 네. 2시간 반 동안 진행합니다. 네, 자세한 동안 내용들은 네, 저희 페이지 2앱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 참 오늘 그 빌황 님이 하던 그 펀드 있죠? 아케고스? 아케고스. 네. 이번에 뭐 저 많이 손해 봤다는 크레딧 스위스요? 아, 아니요. 그분 자체가 손해 봤잖아요. 네. 그 저 뭐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네, 네. 그렇죠. 최근에 도지코인으로 돈 많이 벌어서 다 복구했다고 그런 루머가 또 있더라고요. 도지코인 도지코인으로요? 네. 대박이네요. 빌황 손해 많이 봤다는 소식에 정프로를 또 거기에 빗대서 너는 뭐 빌황 한 명 정도가 아니다 두 명이다 너는 그래서 빌빌정 뭐 이런 별명이 또 붙기도 했었습니다. 약간 아니 동정의 웃음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 좀 잘 안 네. 웃긴 그냥 아예 그냥 반응하지 말아주세요. 저 그런 건 잘 괜찮습니다. 아니 그 얼굴만 봐도 웃깁니다. 정프로님은.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과는 요 정도로 네. 인사 나누고 들어가죠. 네, 오늘은 좀 일찍 정말 보내드려야 되고요. 네. 네, 오늘 일찍도 아니 지금 40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너 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미국 주식의 미시다 미주미 그리고 이제 책도 쓰셨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네. 천사 같은 그분 에인절장 장우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유, 자 오늘 저희 이제 또 가야죠. 가야죠. 네, 집에 가는 길. 갑니까 정프로 집에 갑니까? 저도 집에 가야죠. 어느 집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집에 가야죠. 네. 요즘 그 새로 나온 카니발로 바꿨는데요. 네. 2열을 앞으로 쫙 밀고. 2열 뭔지 알죠? 가운데. 네네네네. 3열에서 딱 뒤에 누우면요. 쫙 누워집니다. 3열 가로로? 3열을 딱 뒤로 눕히면 네. 그리고 3열에서 딱 누우면 아~ 바로 쭉 뻗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정프로 차는 그거 안 되죠. 나 차 좀 빌려줘요. 차에서 자게? 네, 차박이 요즘 유행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차에서 주무시는 이프로님을 위해서 따뜻한 이불 한 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저도 이제 다음 주 시험 끝나면 이제 일찍 네.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에스트리뉴 네. 1903호. 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네. 집으로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도 얼른 집에 들어가시고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네. 방황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모레 이제 좀 쉬고 물론 네. 이제 컨텐츠는 계속 업로드 됩니다.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저희와 라이브 계속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